전문가들은 또 장 마감까지 어떤 종목 살펴보고 있을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김진경 본부장님이 종가까지 지켜보고 계신 종목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번 LNF 말씀드려보도록 LNF요.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현재 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양극재 생산 업체인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간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까지 하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기대감 또한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에는 이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바로 관련 수혜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LNF의 경우는 이런 좀 호재거리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도 현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 가능성에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해외 증설 계획이 연내 구체화가 되면서 향후에는 생산 가능량도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역시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NF의 경우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상승 탄력을 좀 이어져 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에 또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환경 자체가 긍정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LNF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친환경 쪽으로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F에 대한 사업 내용은 충분히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LNF의 주가 흐름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한 차례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의 경우는 23만 원 초반권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올라오고 있는 LNF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또 종가까지 어떤 종목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언급이 좀 많이 됐을 섹터라고 좀 봐지는데 SL이라는 네.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인플레 감축 법안에 어떤 수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강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SL도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784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1%가량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늘 상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제외를 하고 한국, 미국, 인도, 브라질 시장, 대부분 시장에서 성장을 좀 하게 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반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 물론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제 현대 기아에서 이 매출사 다변화를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일단 GM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미국의 GM발 미국 GM 쪽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의 매출 비중이 이제 12%가 넘게 되면서 10% 전체 매출에서 이제 10%가 넘는 부분이 이제 GM 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 현대 기아차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인플레 감축 법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수혜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전기차에 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네. 인플레 감축 법안의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